너바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해줘 월부 사상 역대급 난이도였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가 적은 물건을 골라야 돼요. 저는 조금 걱정돼요, 솔직히. 30대 아이 없는 5년 차 부부입니다. 관악구에 전세 3억에 24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고 쭉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기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은 3억에서 5억이 되었습니다. 2억이 넘는 거죠. 이 보통 일이 남편은 아니야, 진짜. 동탄, 저는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가는 거리에 집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전세가 5억대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가진 자본금의 전세 대출 3%를 받았을 때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120만 원이 됩니다.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5억짜리 전세를 살 바에야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자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출퇴근 및 실거주를 고려하여 평촌 범계 그 구축 아파트를 5억대에 매수하려고 했으나 시댁의 반대에 부딪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서울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고 3기 신도시 물량 풀리면 수도권은 20, 30% 무조건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너무 조급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3기 신도시는 18평대 소형평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두배 오른 가격이 30% 빠져봤자 서울에서 저희가 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말에 부동산으로 남편과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하는 것도 지치고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패닉 바잉으로 집을 산 친구들조차 2, 3억은 오른 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에 하루하루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면 제가 맞고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또 어른들이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만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 나름대로도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제 주장이 틀렸을 때그 책임의 결과를 또 제가 지게 될까봐 부담스럽고 무서운 것도 있고 시댁 어른들이 말하는 하락장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세만 전전할 것 같아요.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육아 도움이나 경제적 도움을 줄수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양가해서 하시는데 정말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싫고 부모님도 점점 싫어집니다. 이제 그냥 저희 부부, 내집한채 마련해 살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세후 각 270만 원, 3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 연말에 상여금은 둘이 합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현재 모은 돈은 1억 정도이고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1억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어른들 말씀대로 내년 대선까지는 기다려보고 서울을 계속 고집해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전셋값이 2년 만에 2억이 오른 거, 이걸 어떻게 이걸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 대출이 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아니 지금 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전세 이거 전세가는 항상 올라요 물가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만큼 딱 올랐어요 근데 그 전체 좀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10년 중에 7년 정도는 올라가요 전세가 뭐 근데 오르는 게뭐 1, 2천? 그게 이렇게 아니야. 완만하게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 지난 구해줘 월부 때도 했던 것처럼 최근 1년 동안 전셋값이 평균으로 1억 3천 이상 올랐거든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2년 동안 2년 동안.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이 있고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연 선정한 게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더군다나 또 전세라는 게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안에는 이사를 못 하는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앉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연을 했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부모님 돈까지 포함해서 2억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단은 네, 이미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하나 받은 거니까. 좀 하려고 해요. 네. 50% 범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어차피 대출도 안 나와요. 우리 담보대출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나오고 보금자리만 쓸수 있으면 60%까지 나오는데 이두분 소득 조건 소득. 때문에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맞벌이 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쨌든 나는 LTV 40% 50%로 봐야 되거든요. 2억이라고 하면은 50%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50% 한다 치면은 제가 보기에 4억이 거의 백세예요. 그리고 4억 넘잖아요. 영끌이에요. 제 생각엔. 내집 마련 하는 건 사실 언제나 맞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지금같이 가격이 많이 오른 시기에는 이분들한테는 4억 넘는 집을 사시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곳이 네. 자, 여기 수도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분 직장이 와 이게 참 여의도 여기고요. 밤섬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밑에 여의도 남편분이 여기에요. 동탄. 너바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해주 월부 사상 역대급 난이도였다. 저 중간에라도 가셔야 돼요. 커버를 칠 수 있을까? 지금 사시는 데는 관악구 이쪽. 진짜 사옥대로 쭉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부천. 여기 한아름 한국 아파트라고 있죠?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단지 정보를 보면 이렇게 평수가 이렇게 이거 이제 19평, 20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24평, 여기가 27평 정도가 있어요. 도면 보면 이제 방 두 개, 화장실 하나짜리.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매매가 4억에 나와요. 네. 전세 이제 2억 9천 정도 하는데 사실 여기를 왜 했냐면 여기 한국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상동 택지지구인데 여기 뭐 반달마을, 사랑마을 뭐 이렇게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좀 큰 평수들이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소형들이 좀 많이 있고 이쪽도 이제 24, 33 뭐 이런 평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딱 전형적으로 느낌이 택지? 그렇죠. 이제 상동? 이렇게 반듯합니다. 반듯반듯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 한국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 한국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제일 작은 평수예요. 제일 작은 평수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출퇴근을 하느냐. 한국 아파트에서 송내역으로 내려오시면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버스 타고 오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도보로도 가능하고요. 송내역이 이 역이 되게 의미 있는 게 여기가 1호선 급행이 있어요. 그래서 급행 타면 쭉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쭉 타고 들어가면 여의도 바로 밑에 이 신길역까지 한 2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길에서 한정거장 갈아타면 여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1시간이 안 걸려요. 여기 아내분이. 아니 부천에서 동탄 어쩌라는 거냐. 셔틀버스가 수도권 전역에 있으시다고 해서 네, 남편분 직장에서. 사실 동탄에 있는 회사들은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를 대부분 운영합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 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아내분한테 제일 가깝게 붙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예산 4억 안에서 아내분한테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가장 거주나 그 다음에 또 현재 가격 수준 그리고 나중에 하락이 오더라도 디펜스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쪽이 가장 나은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택지여서 학교도 주변에 많이 있고. 학교도 주변에 있죠. 또 이 부천시청 예. 쪽으로 가면 백화점도 또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여기, 좋죠. 사실 여기 보면 여기 송내역 아래쪽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 KBS 한국방송 맞은편에 여기, 여기 블록들 있죠? 맞아요. 여기에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있고요. 요쪽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정비된 상권이 있어요. 여기 백화점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거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예산 안에서 이제 좀 안 좋아지더라도 잘 버텨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노빠나님은? 네. 자꾸 가족들이 인서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서울에 맞춰가지고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4억에는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혹시, 여러 가지 또 대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2억 좀 되시니까 5억 정도 선에서 이제 5억? 집을 네. 예, 구해봤고요. 좀 일단 5억이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은 조건에서 좀 찾아봤고요. 제가 이제 봤던 거에 좀 우선순위 뭐였냐면 배우자분이나 여러 가지 그 직장이랑 또 본인의 직장이랑 봤을 때는 1호선 라인들이 좀 맞겠더라고요. 예, 1호선 라인이 맞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이제 안양역에 있는 그린빌 주공이에요. 지금 안양역 바로 앞에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요 아파트예요. 네, 요 아파트고요. 일단 요 비산동에 있는 그린빌 주공 이게 2003년식인데 요게 지금 현재 한 22평에 한 4억 5천 정도 돼요. 이게 그나마 조금 이분한테 맞지 않을까. 왜냐면 1호선 타고 쭉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동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사실은 안양에서 이제 여기 뭐 버스나 이런 안양역 인근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분 직장까지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여기가 또 이제 조금 2025년도에 그 월판선이 생겨요. 네. 안양역에. 그래서 맞아요. 아마 좀 그런 교통우제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하나 더 알아본 거는 이제 당동주공 2단지예요. 그 여의도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이제 동탄하고 사이를 봤을 때는 안양이나 군포나 이쪽으로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저는 서울과 가까운 곳을 주로 좀 봤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당장역 이용해서 가면은 아까 비슷하게 시간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중에는 그린벨 주공이 낫다는 게 개인적으로 네. 뭐 약간 가격도 지금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가치적인 면에서 비싼 면 그린벨 주공이 낫다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좀 언덕에 있어요. 네, 언덕에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평지에 있기 때문에 좀 난 부분이 있고요. 뭐 거주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초반? 사업 정도,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이것도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사실 그 이 두 분의 직장을 만족하면서 또 이제 그런 걸 구하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 네. 나중에 또 이제 본인이 주장이 틀렸을 때 책임의 결과를 질까봐 좀 고민된다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가 적은 물건을 골라야 돼요. 저는 조금 걱정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른들 말씀대로 내년 대선까지 기다려보고 서울을 고집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까지 집값이 더 오를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전세가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을 계속 고집하는 부분도, 서울 고집하면 서울도 하락장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누구도 모르고, 그게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리고 많은 신혼부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깨닫냐면,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못해. 그 타이밍을 못 잡고, 뭐, 또 경제적인 거나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비싼 가격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가 이제 좀 전세를 몇 번 살았을 때 또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 초등학교 갈 때, 그때 또 한 번 할 때, 근데 그때부터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나중에 정말 후회를 왜 하냐면, 매매가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는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올랐냐면 임대차 입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도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여러 가지로 이분이 아마 지금 전세금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지금은 그래도 서울을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씩 내가 올려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퀀텀 점프를 하려고요. 한 번에 좋은 데 딱 살고 싶기는 하지만 낙하산인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금수저로 이렇게 뭔가 해주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약간 힘들고 인생은 맞아, 그냥 맞아. 차곡차곡 한 발자국씩 등산하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데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아까 나이님 추천하는 아파트랑 이 세 개 아파트는 밑바탕은 될 수 있어요. 다만 나이님 추천하는 아파트는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실 광명에서 천안까지 출퇴근했거든요. 맞아요. 네. 장난 아니죠. 디지인 줄 알았어요. 의사가 뭐 어떤 일 하시냐고 저한테 그 아무 일 안 한다고 회사를 나 그러니까 간이 너무 안 좋다고 왔다 술도 별로 안 드세요. 술 안 먹어요. 술 일주일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가 그때는 안 했어. 그때 안 했는데 하기는 안 돼. 와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아내분은 마음에 들지도 몰라 솔직히 솔직히 거기 되게 살 괜찮아 쾌적하고 택지고 근데 남편은 뒤지는 길이야. 저 약간 광명에서 금천까지 그러니까, 가는 게 그거는 사실 내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부천에서 부천 알잖아. 송내 송내에서 송내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잖아 근처에 차 엄청 막혀. 차 많이 막히죠. 아침 출근 시간에 차 장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새벽 5시 50분에 나왔어.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하고 회사에서 또 10시에 나왔고 퇴근했거든. 그러면 이제 밤에 12시 넘어 이렇게 도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출퇴근만 해도 에너지가 진이 다 빠져. 그러니까 회사 가면은
피곤해 퇴근하고 싶어. 근데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고민했을 때 사실은 저는 제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구차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두 번 연속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아!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했거든. 아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두 개나 준비해 오셨구나. 두 개, 두 개나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쌤이 근데 보니까 나 몰랐어. 근데 딱 저 정도였으면 하나면 됐는데 내가 아 저 정도였으면 그치. 야 나 남편 잡을 일 있어? 아무리 이렇게 두 개나 준비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만 준비했어 나는. 왠지 불안해서 두 개 준비한 느낌. 아 뭐라. 이거 너무 이기적이야. 아니, 와이프한테 얘기 아니라고. 난 겪어봤잖아. 아, 이거는 너무 진짜, 점점 얼굴이 까매질 거야. 너나이님은 별로 그렇게 자신 있나 봐요? 아니, 뭐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도 관악구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다닌다는 거는 버스를, 셔틀이 아니면 못 다니는 거예요. 관악구에서도. 보니까 아 셔틀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사실 아내분이라도 조금 편해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아 너가 아니면 오늘 약간 오늘 승부의 진심이신데. 네. 휴가도 다녀오셨겠다. 보니까. 휴가까지 다녀오셨겠다. 네. 그렇네요. 만반의 준비를 제대로 해오셨네요. 노나이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노바나님이 두 지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나 봐요? 뭐 충분히 내 거 하나로도 나는 충분히 자신 있다. 아니 저는 예 왜냐면은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부천에서 그 아내분도 거리 비슷해요. 시간 아까 계산해 봤거든. 한국에서 얼마 걸리나. 정말 그만해. 전화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랑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들어보셨어요? 아,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금 두 분께서 너바나님은 또 두 군데를 또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제 너나이님께서도 이제 한 군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부천 안양 군포 혹시 가보셨나요? 아, 저희가 강서 그 부천 쪽을 제외를 시킨 게 이제 셔틀이 운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셔틀이 안 다녀서 남편 출퇴근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었거든요. 오, 네네. 네, 그래서 그쪽을 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안양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부동산을 볼 때 그쪽 가격이 비쌀까봐 느껴졌었고 오늘 마침 또 안양 말씀해주셔가지고 내일 한번 가봐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부천까지는 아직 그러면 셔틀이 들어오지 않나 봐요? 남편분이? 가긴 가는데 아마 출퇴근 왕복 4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남편 죽어요. 지금도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쵸 힘들죠. 관악에서 다니는 것도. 사실 이렇게 방송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날 매물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호가가 올라가서 다시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항상 좀 약간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당돈 주공 관련해가지고 혹시 어느 쪽이 또 좀 더 나은지 나은지 혹시 더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좀요. 일단은 그 네. 지금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 전화 끊으면 바로 그 비산동 그린빌 주공이랑 당동 주공 2단지를 둘 다 전화를 예약을 하시고요. 10시에서 11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해치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가격적인 면에서 앞으로 좀 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산동 그린빌 주공이 조금 더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면은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맞은편에 힐스테이트 비산 짓고 있어요. 또 신축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거기가 주변이? 세대가 되게 커요. 거기가 사실 원래 그 아파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들어오면은 이제 신축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상가도 들어오고 하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사실 이제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 속마음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두 분한테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두 분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쪽에도 이 정도 가격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너바님께서 워낙 좋은 단지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작가분하고 추가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모님께서 네. 예전에 어려울 때 집을 사셨다.
저희 네. 부모님께서 이제 공기업을 다니시면서 네. 돈을 계속 모으셨고 네. 이제 남들 그러니까 그때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무리해서 조금 이제 주택을 구입하셨어요. 네. 이제 그때 모두가 주택을 구입하면 망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리스크가 꼭 구입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부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이 항상 옳았고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하고 너희들이 네. 생각하는 건 달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모르시는 게 네. 청약을 하면 언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도 자식 입장을 오래 했고 부모 입장을 오래 못 했잖아요. 네. 저도. 네, 저도 아이가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자식 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 또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하시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두 분의 종잣돈이 1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머지 1억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집을 이번에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오늘 전화를 끊고 두 분께서 또 두 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계속 몇십 년을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금전적 지원은 받는데 부모님의 얘기를 안 듣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솔직하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두 분이면 집을 안 살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하고 아버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두 분이 현실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소득이나 이런 게 충분히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바라기님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회가 와요. 부모님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두 분이 2억 정도 2억 남짓 되는 종잣돈을 가지고 두 분이 저는 정말로 4억이 넘지 않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시더라도 저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라면 이것도 생각해 볼 것 같은 거예요. 다, 부모님한테 돈 다시 돌려드리고 네. 엄마 아버지 감사한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재정적 독립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두 분한테. 저는 두 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예, 네, 그리고 부모님 말씀 틀린 거 없어요. 두 분이 물론 전세나 월세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죠. 이리저리 치일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임대를 선택하면.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을 모으면서 부모님이 돈 모으셨어요, 안 모으셨어요? 모으셨으니까 그거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엄청 어릴 때도 부모님이 엄청 절약하셨던 그렇죠. 게... 그런 대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은 안 그래도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내가 경험한 거랑 반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시고 절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친구들 작년, 재작년 내 집 마련 하면서 올라갔다는데 근데 저도 제 친구들 2013년, 14년 집 산 친구들 있거든요. 예, 네, 네. 제가 더 부자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게 끝이었지만 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해바라기님 잘 하실 수 있고 잘 될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오늘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더 이상 이걸로 고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응원합니다. 진짜 힘내세요. 너만한님도 말씀. 그 사실 뭐 나인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동감하고 지금. 서울시장 그리고 수도권시장 다 너무 비싼 가격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집은 쌀때 사는 거고 비쌀 때는 파는 거야. 집은 그렇지 않아요. 길게 보면 IMF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빠진 적은
거의 한 2, 3년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 걱정이 뭐냐면 내가 그런 식을 기다리겠다가 이제 그런 식의 막상 와요. 예를 들어 예전 다시 2014년 간다 쳐요. 절대 못 사요. 네. 내가 그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시장이 두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분이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내 집 마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시면 좋겠고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지원받은 게 있고 독립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독립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코코님도 네. 한마디 해줘. 저요? 아, 두 분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저도 시댁에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고, 저는 그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시드였어요. 정말 시드가 돼서 오히려 좀 한 단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죠. 근데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댁을 매줘야 돼요. 그 이유도 계속 그냥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사연자분이 그 1억을 다시 드린다고 해도 받진 않으실 거예요. 대신 이제 이거는 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던 거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지금 집을 사면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지금 너 있는 거 줘. 이건 아니시거든. 일단 당연히 그 앞으로는 당연히 더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받으신 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쓰시고 이제 나중에 본인도 이제 본인도 뭐 그리고 대신 이제 그런 잔소리나 이런 하시는 건 다 받아야지. 잔소리도 안 들으려면 그건 욕심이지. 그런 말한테 그렇게 속상해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1억 준다고 하면 잔소리 너는 매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니까 지금 저 이렇게 두 분 말씀 하신 것도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도 있다. 대신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하여튼 어떤 결정을 하시도 옵션이 있으니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